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 강시장입니다. 아직 저 베트남 다낭에 있고요. 지금 잠깐 밥 먹으러 나왔고 이제 디플러스 4일이네요. 예, 이제 27일날 다시 홍콩으로 돌아가는데 원래는 그게 다낭에서 바로 예, 가는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예약했었는데 저가항공이라서 운행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27일날 여기서 호치민 가서 호치민에서 이제 캐세퍼시픽 항공사 예, 비행기를 타고 예, 돌아갈 계획인데 아유 지금 뭐 비행기 요금만 지금 300원도 비싸요. 30만원 정도인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예, 지금 뭐 다낭 저희 숙소 근처인데요. 뭐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저는 홍콩 집에 가면은 14일 동안 지금 자가 격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지금 우울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집에 가면은 뭐 부엌도 있으니까 뭐 밥도 해 먹을 수 있으니까는 뭐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택시 기사 아저씨들 지금 뭐 일이 없으니까는 저기 모여가지고 지금 카드 치고 있고 제가 가끔 가는 여기 카페인데 뭐 얼핏 봐도 손님이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는 여기는 지금 뭐 모든 대부분의 업종들은 다 죽었고 저렇게 이런 건축 쪽 일 뭐 설비라든가 신축 공사 그리고 보수 공사 이런 일들만 지금 활발하게 지금 이제 일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일은 뭐 숙박이라든가 뭐 음식 이런 곳은 대부분 다 상황이었습니다. 밤미랑 그리고 쌀국수 하도 먹어서 밥을 좀 먹어야겠는데 여기 한번 가볼까? 뭐 야채도 있고 뭐 여기 뭐 중국어랑 영어가 써 있어서 예, 메뉴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현지 식당 치고는 조금 비싸긴 한데 여기 그냥 볶음밥이나 하나 먹고 가려고요. 이거 要吃什么这个啊这个啊饭炒饭牛肉煎饭鸡肉饭炒饭炒饭炒牛肉的对对牛肉啊牛肉可以了啊阿根廷的小菜啊 지금 곽튜브 유튜브 보면서 지금 밥을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제발 구스 들어있지 마라 제발. 이 저기 고기랑 파를 넣은 국물 같은데. 오 맛있다 이거. 이거 약간 묵국 같은 소고기 묵국 같은 맛이에요. 괜찮은데? 얘기하시는데 베트남 말인지 광동어인지 중국어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멀리 있어가지고 여기 한자로 허네 미판인가? 허네가 하노이거든요. 중국어로 허네 그리고 베트남 말로 하노이
이게 뭐 하노이가 뭐 강이 많아서 강의 안쪽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노이인데 옛날에 뭐 중국어에서 따온 말인 것 같아요. 좀 아까 볶음밥은 뭐 그냥 그저 그랬는데 같이 나온 그거 국물에 이제 소고기랑 파가 들어갔는데 거의 뭐 소고기 볶음 맛이라서 그거는 되게 괜찮았네요. 이제 좀 웨스턴 관광객들도 마스크를 조금 쓰고 다니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장사가 안 돼도 이렇게 뭐 별로 걱정도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여기 안쪽에 시장인데 오늘은 영업을 거의 안 하나 봐요. 지금 밖에만 지금 이렇게 가게들만 문 열었고 원래 이쪽 안쪽에 뭐 해산물하고 이런 파는 그런 시장이 있는데 머리가 많이 길진 않은데 옆에가 좀 지저분해가지고 지금 현지 미용실에서 좀 커트 좀 하고 이제 숙소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옛날에 홍콩하고 중국 광저우에서 굉장히 좀 빈티지한 미용실에서 머리 깎은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베트남은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베트남에서도 좀 빈티지한 그런 분위기에 미용실에 가서 한번 깎아보려고 합니다. 겁나게 미용실 빈티지하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미용실에 손님이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지금 날씨가 29도인데 마이크 끼면서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다니까 되게 덥고 답답해 죽겠네요 지금. 지금 머리 커트를 했고요. 이제 제가 원했던 방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제가 지금 약간 M자 탈모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인데 여기 베트남 다낳은 애들은 그냥 천진난만하게 그냥 즐겁게 이렇게 놀고 있네요. 니들이 부럽다. 조금 아까 제가 점심 식사할 때 식당이라든가 그리고 머리 커트할 때 베트남 사람들 좀 보셨겠지만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냥 제가 여기 지내면서 느끼는 건데 뭐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뭐 한국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된 게 조금 베트남 정부가 좀 삽질을 하고 그리고 일부 상태 안 좋은 베트남 관중들이 이렇게 막 좀 인터넷 상으로 막 한국인 조롱도 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일단 저도 지금 여기 뭐 베트남 예전보다는 좋은 감정은 아닌데 이제 일부 베트남 사람들 중에 제 유튜브 영상에 안 좋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숙소 가서 조금 이제 그 사람들에게 좀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제 글을 남길 거고요. 벌써 지금 4시가 다 됐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조만간에는 조금 기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